오늘도 매일경제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홍신님,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국뽕에 한번 또 취했는데, 제가 국뽕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제페토? 제페토 그 서비스가 뭐 사용자가, 아, 저는 그 네이버 자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건 알았는데 사용자가 2억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억이 쓰지? 뭐 허순가?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글로벌 서비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늘 제페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제페토가 요즘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 얘기 들었죠.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핵심 서비스가 제페토입니다. 와, 난 진짜 놀랐어. 그거 우리나라 네이버가 자회사가 만들었다는 사실. 그렇죠.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의 한 번 더 자회사. 그러니까 네이버의 손자회사. 이름은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가 제페토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 아, 나 지금도 소름 돋아 말하면서. 대박이다, 나 저도 이거. 자꾸 소름 돋는데. 근데 이제 이게 10대를 완벽하게 장악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어마어마한 서비스죠. 중학교 1학년이 지금 2008년생이거든요. 14살. 2008년생, 2009년생, 이런 중학교 1, 2학년,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은 요즘에 학교에 가면 제페토 안 하는 애들은 진짜 아무도 없고, 학교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요번에 가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19 학교 가기 전에도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 만나냐? 그럼 네이버 제페토에서 만나요. 대박이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얘기 듣고. 진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제페토에서 뭐하고 노냐면, 이게 가상 공간이거든요. 네이버가 만들어놓은 가상 공간에 나를 닮은 아바타가 그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 사이를 맺고, 거기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연예인 팬사인회에 가고, 이 모든 작업들을 제페토에서 할수 있습니다. 대박이네. 이제 뭐또 제페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2018년 출시한 이후에 아까 가입자 2억 명이 올해 2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년안된 사이에, 18, 19, 20, 21? 21이 안 됐으니까 한 3년 정도 된 사이에 2억 명을 돌파한 건데, 이게 이제 전체 사용자의 80%가 10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 사용자의 90%는 해외 사용자고, 이 전체 이용자 중에 80%가 1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제 네이버 Z가 이 서비스를 처음 출시했을 때는 그냥 아바타 가지고 인형놀이 하는 정도였어요. 이게 이렇게 대박 글로벌 서비스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 진짜. 그쵸. 몰랐죠. 근데 이제 이게 2019년에 제페토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기술로 네이버가 뭘 하냐면, 네이버의 AR 기술을 이용해서 내 얼굴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딱 찍으면 아바타가 그뭐 정말 내 얼굴과 비슷한 형태로 딱 아바타가 내 모습대로 아바타를 느낌 만들어줘요. 왔어. 와, 대박이다. 그리고 표정을 몇 개를 지원하냐면 1,000개의 표정이 만들어져요. 와, 계속 나온다. 거의 그냥, 저 말하면서 소름 돋는데, 1,000개의 표정으로 나의 아바타가 그냥 동일한 가상 세계 나랑 똑같은 형태로 생각할 때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으면 되는지, 웃고 울고 막 이런 표정들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가상현실, 가상현실 하면은, 솔직히 가상이었죠. 무슨 가상현실이에요. 그게 가상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내 얼굴도 AI가 반영을 하고, 그 표정까지 1,000개를 전해줘서, 내가 나를 더 나답게 온라인에서 표현할 수 있다. 진짜 가상현실이 열린 거네요, 그렇죠. 진짜. 가상 현실이 열린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XR 기술, VR과 그거 얘기해 AR, 주셨죠, 또. 그렇죠.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올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기술일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뭐 홀로그램 얘기하고 무슨 맞아요. 가상 현실에 관련된 도구들 얘기하고 했었는데, 요게 딱이네, 이게 그게.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언급되잖아요. 제페토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페토는 이제 가상 월드 안에서 스타랑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대들이 단순히 아바타로 친구들을 만나고 뭐 사진 찍고 놀고 이렇게 서로 놀게 만들었던 것에서, 이제 앞으로는 연예인들도 이 현실, 가상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블랙핑크 아바타를 만들어요. YG랑 협업을 해서 블랙핑크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럼 글로벌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죠. 지금 블랙핑크가 또
얼마나 뭐, 전 세계 난리입니까? 뭐, BTS랑 블랙핑크는 그냥 글로벌 투탑이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가상 팬 사인회를 열었는데 여기 몇 명이 찾아왔냐? 놀라시면 안 됩니다. 놀랄 것 같아. 4,600만 명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숫자 나올 거 알고 있는데도 들어도 놀라.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찾아간 거야. 그렇죠. 와 대박이야. 거기에 10대 애들 포함해서 뭐 이 제페토를 이용하는 2억 명의 가입자들의 4,600만 명이 다녀간 거면 뭐 누적 똑같은 사람이 다녀간 것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팬사인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이제 패션 브랜드들도 제페토 안에서 자기인들의 컬렉션을 선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찌가 그 유명한 브랜드 구찌가 제페토 안에서 자기 자사의 IP를 이용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뭐 아직 신상인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 뉴 아이템들을 제페토 안에서 먼저 전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시를 하고 이 버추얼 컬렉션으로 처음에 이제 딱 일주일 정도였나? 이렇게 살짝 내보였는데 조회수가 300만.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 가상세계가 홍보의 장으로도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데 이게 이제 제페토가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액션을 이 세계를 확 열어 제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를테면 또 중요한 게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만든 포트나이트라는 3D 소셜 공간이 있어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의 3D 소셜 공간 이름이 파티 로얄이에요. 파티 로얄.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네. 이 파티 로얄은 그냥 단순히 게임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다른 이용자들을 만나서 친목 따지는 거네. 친목 따지는 거를 넘어섰어요. 뭐 하냐면 콘서트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미쳤네. 에픽게임즈가 2020년에 이 파티 로얄 공간에서 트래비스 스콧, DJ 마시멜로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래퍼들이래요. 에이. 뭐 저도 한번 들어봤지만 잘은 모릅니다만. 근데 이제 트래비스 스콧 공연에 동시 접속한 사람만 1230만 명.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픽게임즈가 만든 그 에픽게임즈가 만든 포트나이트의 파티 로얄에서 이 래퍼가 공연을 하는데 120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숫자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느낄 때는 도시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뭐 성남이 100만, 서울이 1000만 뭐 이런다고 치면은 아까 우리 블랙핑크 4600만이면은 우리나라 전국민보다 조금 작은 숫자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4600만이 몰렸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전 국민이 그 순간에 모두 동일한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따질 게 아니라 뭐 저기 뭐 빌딩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모두 동일한 곳만 바라봐야 될 정도로의 큰 숫자예요. 천 몇만이 몰렸다? 온라인 가상 공간에 서울 시민 정도가 뭐 다 동시간에 똑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완전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놀라운 건데 이게 이제 가상 공연에 이 두어 시간 공연했을 거 아니에요. 1200만 명이 보는 이 공연에 공연에서 발생한 매출만 한 230억 원의 매출이 한 두어 시간 만에 발생한 거예요. 미쳤다. 이게 대 230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너무 큰 숫자인데 이게 더 중요한 가상 공연에서 이어진 나온 매출이 오프라인의 이 현실 공간까지 이어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세계에서 이 가수들의 음원 이용률이 3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의 나의 이 콘서트나 이 음원의 성취가 실제 현실 공간에까지 맞닿아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로블록스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14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페토랑 마찬가지로 아바타 중심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서 10대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예요. 이제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제페토가 유행하고 전 세계로 네이버 제페토가 유행했지만 제페토가 유행한 만큼 로블록스는 미국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뭐 그 정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게 전 세계 1억 5천만이 이 게임을 또 이 가상 서비스를 즐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매일 10대들이 미국의 10대들이 매일 이 서비스에 몇 분을 접속하냐면 156분을 접속해요. 미친 거야. 아, 이 지속 시간이 156분 거의 2시간이라는 건 미친 거야, 진짜. 비교해 보면 딱 나옵니다. 미국 애들 10대 애들이 유튜브는 54분. 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35분이래요. 근데 156분을 이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국가네. 제페토, 로블록스. 아니요. 국가네. 국가 이제.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거 어디 거는... 어디 가상세계에 살 거냐 결정하는 국가네. 국가. 그렇죠.
이게 이제 로블록스의 아바타는 그 레고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 네이버 제페토는 자기 얼굴처럼 해서 좀 더 실감난데. 제페토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제페토가 조금 더 제 느낌에는 성장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우리나라 회사도 이런 레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가상 아바타들을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작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대통령이 초대를 못하니까 어린이날 행사로 마인크래프트의 레고로 해서 청와대에 구경시켜주는 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세계가 이미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연령대가 아니어서 제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제페토 관련 기사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미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SM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새로 내놨거든요. 근데 이 걸그룹은 진짜 놀라운 게 4명의 멤버 4명이 딱 그 구성원이에요. 근데 멤버 4명이랑 이 멤버 4명의 아바타 4명에서 8명이 같이 아이돌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데 멤버 4명이 있고 동시에 내 아바타 4명이 같이 데뷔를 해서 가상세계에서는 이 멤버 4명의 아바타가 활동을 하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이 멤버 4명이 활동하고 장난 아니다. 이런 걸그룹의 이런 새로운 구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상상도 못한 개념이에요.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페토, 로블록스, SM, 에스파 이런 것들로 확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큰 테마로 보면 첫 번째 테마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상 세계 안에 조금 더 몇 개를 들여다보면 가상 수집 카드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NFT. 예. NFT. Non-Fungible Tokens.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그 NFT라는 가상 수집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 전에 경매 시장에 내놓은 게 28억 원까지 올라갔대요. 자기 첫 트윗이. 자기 첫 트윗이. 와. 뭘 내놨냐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첫 트윗. 예. 2006년에 Just setting on my Twitter라고 쓴 내가 지금 트위터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쓴 그 게시물 그냥 글이 게시물이 기념비적인 글이 그 기념비적인 글을 팔겠다고 올려놨는데 그게 28억 원에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NFT라는 그 시장 그러니까 가상 수집 카드 시장에 나만의 수집 카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의 첫 게시물을 내가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28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라는 캐나다의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자기의 디지털 그림을 10점을 경매시장에 내놓거든요. 디지털 그림에는 그림이 있고 그 가수의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인스타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음악도 들어있는 그림. 그 그림.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이죠. 그렇죠. 음악과 예술 작품.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걸 합쳐놓은 형태의 새로운 예술 작품을 파는 거죠. 그 디지털 그림 10점 올려놨는데 10점이 20분 만에 팔렸는데 이게 65억. 일반인의 사고로는 지금 이런 가상세계의 가상 수집 카드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일론 머스크의 아내의 그 예술품을, 디지털 그림을 65억이나 들어서 사지 하나당 6.5억은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세계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판명한 것들에 대한 값어치가 그렇게 뛰어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예시를 들면 미국 프로농구에서 농구를 테마로 한 수집 판매가 있어요. NBA 탑샷이라고 하는 데가 NBA NFT의 그 미국 농구 시장의 NFT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NFT 시장 전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NFT 탑샷이라는 미국 프로농구 가상 수집 카드 교환하는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농구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2억 3,500만 원에 거래된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셔야 되는데 대박이네. 하이라이트 영상 막 르브론 제임스가 막 어떤 경기에서 막 슛을 넣고 덩크를 하고 이런 것들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내가 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2억 원에 팔린 거죠. 대박이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저 NBA 카드 막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하드 카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조금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소프트 카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JPG 파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복사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랄까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맞아요. 여전히 우리가 막 복사해서 막 그 하이라이트도 막 누가 복사해서 퍼져 나갈 수 있는데 결국에 그 원 소유주는 누구냐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게 NFT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독점적 권리를 내가 NFT라고 non-fungible 토큰으로 그거를 팔면은 그거를 사는 막 2억 막 10억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 나가 진짜 새로운 세상인 거죠 완전. 새로운 세상인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비트코인 한 개와 박사님이 가진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NFT도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카드의 가치와 그 NFT가 똑같은 NFT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르브론 제임스 하이라이트 NFT를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박사님은 뭐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 NFT를 갖고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제 NFT 거래량을 보면 2019년에 709억 원 수준이었대요. 거래량을 봤을 때. 근데 2020년에 2832억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실제로 거래가 4배가 뛴 거죠. 이 거래량 그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그리고 이제 2월 올해 2월 기준으로 하면 올해 2월에만 3,8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4,000억 수준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상세계라서 뭐 아는 사람 몇 명만 하는 거 아니야? 야, 뭐 일론 머스크 안에 아는 사람만 몇 명만 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4,000억, 5,000억 수준의 이 뭐 2월 기준이니까 3월, 4월에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거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시장이고 앞으로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체크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마이클 버리 그러니까 그 빅쇼트의 주인공 그 서프라임 모기지 거품이라는 거 터져서 맞힌 사람 그러니까 이거 붕괴될 거라고 맞춰서 뭐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 사람 제가 기사 봤을 때 이거 다 사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막 진짜 정신 나갔고 미친 세상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 사람 의견이고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안 설 정도인데 이런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이클 버리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오늘은 이 제페토 이거 얘기 들으면서 뭐 여기까지 지금 계속 들으면서 저는 진짜 어떤 리액션밖에 안 나냐면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막 세상이 막 돌아 이렇게 빨리빨리. 근데 와 내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어떤 걸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을 갑자기 아이폰 탁 나온 다음에 순식간에 스마트폰 세상으로 훅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이고 이 세계에 언제든 우리가 갑자기 훅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희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게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첫 번째로 가상 세계, 그 다음에 가상 수집카드 NFT,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린 게 가상 지구예요. 가상 지구도 좀 정말 재밌습니다. 아, 진짜 미쳐간다. 그럼 네. 가상 지구 얘기를 드리면 지구를 그대로 복제한 공간을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아... 근데 그거 Earth2IO라는 온라인 공간에 구현한 가상 지구인데 이 지구는 우리가 가로, 세로 크기 10m 크기의 타일로 지구를 나눈 거예요. 10m, 가로, 세로 10m를 지구 전체를 딱 나눠서 사람들에게 갑자기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를테면 서울 지역도 10m로 가로, 세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 그 타일 하나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가상 지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싱턴, 뉴욕, 뭐 그 같은 워싱턴, 뉴욕 같은 북미, 아니면 유럽, 파리, 뭐 로마 이런 유럽, 한국, 일본의 뭐 서울이나 도쿄 이런 지역을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쳤다. 막 진짜 희한하다 진짜. 제가 이걸 구매했다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찹니다. 왜냐면 이거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신 거 했더니 아니 옛날에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소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가상세계에 돈을 거래한다고 하느냐. 근데 지금 너무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냐. 나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근데 실제로 놀라운 게 진짜 놀라운 건데 작년 12월에 반포
크로 리버파크 포함해서 그 주변 땅, 그 가상 지구에서 예. 그 주변 땅을 8만 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예. 싹 사들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상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뭔지도 예. 모르는데, 어, 뭐 이것도 뭐 있다고 하니까 사들였는데 지금 그게 4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 진짜 황당하다. 진짜. 예. 그래서 진짜 너무 황당해. 예. 8만 원짜리가 400이 됐어. 예. 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금물인 예. 게, 이쪽에 또 업계 관계자는 야 이거 가상화폐 거래소 이거 거래소보다도 안전장치가 없는 세계야. 아, 그럼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플랫폼이 네. 오늘부터 가상지구 문 닫습니다. 그러면 네.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뭘 보증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요. 내 투자 자산을. 네. 위험한데 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는 어. 정말 야 이런 것도 요즘에 하는구나.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투자는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언제 어느 때 다쳐도 네. 뭐 여러분이 보상받을 길 어디 뭐 구제받을 길 그런 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부동산으로 사기 당하면은 거기에 또 제도적으로 뭐가 많은데 여러분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다음에 거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업체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쳤으면은 거기에 또 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거기 부동산 뭐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모여있는 그 협회를 대상으로 또 제 아는 분이 소송을 걸어서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동아줄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예? 어, 이런 거는 절대 함부로 저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이제 가장 세 개.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는 뭐 VR, 어. XR 시대, 그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가상 세계, 가상 수집카드, 가상 지구까지 둘러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세계가 정말 확 우리 곁에 있는 세계로 와 있는 게 팩트고. 나는 진짜 이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 팩트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나. 그럼요. 그거는 확실히 모든 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은 얘기신 게 제가 이제 마무리 해드리면은 오늘 정말로 진짜 옛날에서 그냥 우리가 뭐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제 어린 친구들이 하루에 두 시간씩 쓰고 있는 진짜 가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뭐 투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돼요. 왜? 나랑 상관없어. 근데 어린 친구들이 예전에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놀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 그러면 이게 경쟁자가 동일 분야 경쟁자가 아닌데 황당하게 이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 아동 관련으로 사업 잘하고 있고 뭐 하다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사업이 기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마케팅을 잘하고 활용을 하면은 후발주자였지만 이 기회를 뭐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이 갑자기 또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페토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서비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뭐 마지막에 무슨 새로운 세계관인 진짜 가상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오늘 23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홍성영 기자님이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힘이 되나 하니까 그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제 각 기자마다 이게 구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가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다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홍성영 기자님이 그걸로 진짜 힘이 나서 아,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하고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으로 네이버에서 홍성영 기자님 진짜 구독해 주시면은 홍 기자님이 더 진짜 뭐랄까 힘 얻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 이렇게 짱짱하게 준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좋은 얘기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홍신세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